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네.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네. 어제였죠? 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네. 어제가 특별 공급이었는데 요거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분양 정보를 보면 네. 이제 조회순으로 보면요. 2등이에요. 2등이네요. 엄청 뜨거웠죠. 등촌 지와인이 1등, 네. 전국 1등입니다. 서울 1등이면서 전국 1등. 그다음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영자디라고 하는데 영자디. 예, 영자디가 이제 전국 2등. 예, 이게 이제 뜨거웠던 이유가 일단 보자. 어제 경쟁률 특별 공급을 진행했었죠? 예. 그래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 현황을 보면 네. 생애 최초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우와. 나왔었어요. 여기서 좀 빨리 볼수 있는 게 여기 아실에서 분양 정보를 보면 빨리 볼수 있거든요. 분양가가 이제 8사 기준으로는 11억 7,900부터 하니까 약 12억 돈 맞죠? 12억 초반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 공급을 보면 생애 최초가 592대 1이 나왔습니다. 592대 1. 네. 와.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84보다는 59 타입이 네.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하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집을 사지 않았던 한 분들, 번도 사지 않았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조금 움직였다. 오. 그리고 약간 84보다는 가격 부담이 적은 59 타입으로 좀 움직였다. 야, 확실히 서울에는 네. 이렇게 생애 최초의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저희는 지방에 살다 보니 네. 지방과 비교하면 이런 부분이 네. 확 두드러지는 것 사실 서울 같은 같습니다. 경우는 뭐 15년 전, 그 이전 20년까지를 해도 뭐 한번 2008년 이전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상승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집을 한 번도 안 사셨던 분들이네요. 그렇죠. 뭐안못 사거나 못 사셨거나, 샀거나. 네. 네. 그래서 서울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게 여기 한눈에 한눈에, 네, 느낄 수 느껴지죠. 있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분양가를 이제 조금 전에 봤다시피 네네. 보셨다시피 분양 정보를 볼게요. 네. 영등포. 오른쪽으로 네, 가겠습니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로 가면 여기 이제 707세대가 분양 예정이고 네. 26년 3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은 이제 8억 6천대부터 84 같은 경우에는 11억 후반대죠. 네. 중후반대. 네. 그래서 확장비나 뭐 옵션 옵션비 가격 뭐 요거 하면 합치면 한 12억 네, 이렇게 보면 12억 되겠네요. 초반 정도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2억 한 2천 정도? 네. 요게 이제 지금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다른 아파트랑 좀 가격 비교를 해본다면 네. 이게 적절했는지 쌌는지 저렴했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어제 특별 공급을 했고요. 네. 1순위 청약이 오늘부터입니다. 네. 뭐 1순위에 마감이 되겠죠, 당연히. 네.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네. 그래서 당첨자 발표는 3월 14일, 일주일 후고,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한 김에 네. 모델하우스는 견본주택 해서 양평역 바로 인근에 있는. 양평동 1가 251에 있습니다. 양평역 바로 옆이죠. 현장 바로 뒤에 있네요, 견본주택이. 네. 그래서 아실에서 분양 정보에 들어오면 이런 거 보실 수 네,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야, 아까 같습니다. 저 밑에 한번 보여주시죠. 단지, 동호수 배치도. 해보세요. 야, 확실히 조합원들의 혜택이 좀 컸던 단지. 네. 이런 게볼수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입지는 어떻는지를 네.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일 자, 중요하죠. 예. 아파트는 뭐 입지와 가격, 이두 가지가 굉장히 좀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양평 12구역입니다. 네. 양평 12구역 재개발 구역이고, 네. 이제 여기가, 네. 영자디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입지를 보면, 이제 요 주변이 일단 지적도로 해서 보기 좋게. 네. 여기가 일단은 중공업 지역 일대입니다. 중공업 지역 일대고, 야, 영등포 하면 진짜 중공업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준자냐, 일반 공업 지역이냐에 네. 따라서 완전시.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공업 지역. 이래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주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업지로서 개발된 대표적인 곳이
성수동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여기 영등포인 네네.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지 개벽이 되고 있는 동네다. 네. 그래서 지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맞아요. 예, 또 지산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 해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죠.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니까 굴뚝 없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단 일자리. 지식산업, 네. 말 그대로 지식산업과 관련된 네. 이런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이 대지 면적 대비 높게 지어지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바로 옆에 서울의 이제 3대 업무지구에 속하면서 또 우리 높은 분들이 네. 일을 하시는 여의도. 네, 여의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일단 여의도 자체만 따지자면 거의 강남에 네. 못지않은 그렇죠.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면 3대 일자리 중 네. 여의도, 네. 뭐 강남, 그 다음에 뭐 종로나 뭐 이런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질의 고급 일자리와 또 지식 일자리 네. 이런 게 많이 혼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여기 중공업지를 굉장히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오래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중공업지일 때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네. 미래 가치는.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보면 이제 지하철 5호선이 있죠. 바로 역세권이죠. 네,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네. 5호선 초역세권이고 한 코스 좌측으로 가면 이제 목동학원가 네. 이용할 수 있고 네. 한 코스 오른쪽으로 오면 이제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서 강남까지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강남, 강북 네. 네, 이렇게 최대 황금 노선을 네. 바로 환승할 수 있다. 5호선 자체도 좋지만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5호선을 타고 가면 여의도도 네. 들어갑니다. 네. 업무지구. 그래서 교통의 더블 역세권 또 이용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업무지구 가깝고 학원과 가깝고 네. 주변에 재개발이 또 많아서 주거환경도 향후 개선될 거고. 네. 그래서 뭐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면 네. 여기가 26년 3월 입주 예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스카이뷰로 보면 옛날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옛날 모습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로드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정말 이제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 펜스가 쳐져 있죠. 네. 22년 7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 모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낙후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게 잘못 들어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렇죠.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그냥 그래도 좀 전면부다 보니까 양호한 편이에요. 그렇죠. 네, 요 안쪽까지 골목골목 걸어보면 엄청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갔을 때, 자, 여기가 12구역이고 또 13구역도 있지 네. 않습니까? 12, 13이 좀 비교가 돼요. 그래서 13구역을 보면 여기가 이제 13구역이죠. 네. 여기는 조금 깔끔해요. 그러면 우리 재개발을 볼 때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깔끔하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다. 아주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겠다.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은 미래 모습은 좋은데 현재 모습은 안 좋을수록 더 선호한다. 귀신 나오는 집. 네. 뭐 이런 것들 선호하죠. 네. 네. 누군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들었는데 재건축은 귀신 나오는 집을 보면 그러니까 다 쓰러짐을 보면 전율이 흐른다.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세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양평 12구역에 바로 시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영등포 중흥 S클래스거든요. 네, 신축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지 정보를 다시 켜서 이래 알아보면 영등포 중흥 S클래스가 일단 13억 최고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22년 3월 한 네. 1년 됐네요. 네. 1년 전 13억 최고가를 찍고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뭐 트래킹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제 매물을 보면 영등포 중흥 S클래스 30평대 84 타입으로 보면 12억 2천 13억이에요. 그러면 사실 딱 누가 보더라도 여기 중흥 S클래스보다는 양평 12구역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훨씬 좋죠. 네, 더 역에 가깝고 더 신축이고 대단지고 네, 더 대단지고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영등포 중흥 S클래스보다는 좋아야 되겠다. 네, 당연합니다. 단순히 봐도 이렇게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기법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중 S 클래스가 12억 2천이기 때문에 이거 분양가의 확장비 옵션과 더해도 우리가 한 12억 초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저층이 이렇거든요. 중층이 13억이고 그럼 단순히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기법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입지 순위를 봅니다. 네. 현재 현 시장에서 일단 입지 순위를 봐요. 그러면 서초구가 현재는 1등입니다. 평당 7,100만 원으로. 네. 그다음 강남, 용산, 송파 순인데 영등포구가 여기 있어요. 아, 중간쯤에 있네요. 네. 중간쯤에서 살짝 상위권이거든요. 25개구 중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네, 살짝 위에죠. 좀 이렇게 좀 정확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 영등포구는 우선 종로구, 동작구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중구나 강동구, 강서구보다는 조금 비싸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일단 평균가 자체는. 그리고 여기서 대장 아파트들도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종로구를 이래 보면, 자, 이제 종로구로 들어가 볼게요. 종로구로. 여기 아실에서 최고가 거래 순위를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국평을 찍고, 자, 그 다음에 종로구였죠. 네. 그래서 종로구가 바로 위에였거든요. 좀 생각나는 단지가 있긴 한데. 네. 네. 종로구가 보면 경희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신축이 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로구 경희궁장이랑 딱 비교를 하기에는 일단 한 번은 비교해 보는데 약간은 약하다. 그래서 또 뭐랑 비교를 하냐면 동작구랑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동작구 두 단계 위죠. 네. 그래서 동작구랑 비교를 하면 자 동작구는 이제 14억이에요. 그러면 14억보다는 조금 저렴하면 되겠다. 요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종로구 다음 중구보다는 위면 되겠다. 근데 중구도 단지가 91개밖에 없으니까 또 이게 비교가 조금 안 맞겠죠. 그래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구를 보면 서울역 센트럴 자기가 16억대예요. 그러면 한 단계 위치인 어떻게 보면 중구가 또 16억대. 예. 그 다음 우리 어떻게 보면 요거 딱 비교하면 요거 비교하면 조금 더 합당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서구. 강서구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자, 강서구가, 여기. 강서구가 마곡 엠벨리 6단지가 이제 12억 2천이거든요. 네. 네. 그럼 사실 마곡이랑 영등포 또 비교하면 영등포가 위지 않습니까? 물론 주거 환경이 신도시로 된 거는 네. 마곡이지만 네. 사실 서울 접근성, 그다음 3대 업무지구, 그다음 목동 학원과 이용 네.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하면 마곡 엠벨리보다는 또 낫지 않을까? 근데 마곡 엠벨리 6단지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거래된 게 12억 2천, 엠벨리 2단지가 12억 이렇게 하면 아 가격적으로는 이 정도 매력이 있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봤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따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중흥 에스켈레스도 한번 했었죠. 네.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구 중에서 구평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거래됐던 거 있죠. 최근에 네, 거래됐던 게 이제 시범 아파트가 1등, 20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재건축, 거의 이거는 이제 재건축이 됐다면 영등포라 부르면 기분 나쁠 그렇죠. 수 있는 네. 여의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아파트죠. 네. 네 요거기 때문에. 여기 커뮤니티 글들을 읽어봐도 뭐 서울시에서 가장 밀어주는 재건축 단지. 그렇죠. 예, 뭐 신토 기획안으로 65층, 뭐 초고층, 뭐 이런 게 굉장히 랜드마크급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요 비교랑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미성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아크로 타워스퀘어. 요거에 이제 영등포구 중에서는 네. 여의도 동을 제외하고는 이제 1등 단지거든요. 아크로 타워스퀘어가 1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다음 우리 흔히 이거랑 비교를 하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레자이. 물레자이. 네. 네. 그래서 물레자이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물레자이로 왔죠. 자, 물레자이의 장점은 요 단지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네. 네. 물레자이가 요겁니다. 자, 물레자이는 2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영등포 양평 12구역은 여기고. 근데 물레자이가 다시 단지를 켜서, 입주 시기가 이제 조금 됐죠. 네. 입주 시기. 이렇게 보면 2001년 시기에요. 그렇죠. 10년 넘었어요. 네. 2001년 시기면 23년이니까 20년이 넘었네요. 네. 20몇 년 됐으니까. 그렇네요. 20년 네. 됐네요. 네. 입지로 보자면 물레자이가 한 표인데,
이 신축으로 또 보자면 여기 양평 12구요. 네. 영자디. 영자디가 또 한 표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아 물레자이랑은 조금 비교해 볼 만하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물레자이가 13억 8천에 거래됐기 때문에 네. 영자디가 아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 않나. 뭐 한 1, 2억 정도는 저렴하지 않나. 요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레미안 에스티움. 이게 그다음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신길 뉴타운 네. 지역들이죠. 신길 뉴타운 지역에서 여기 레미안 에스티움. 네. 요게 네. 이제 마지막에 좀 거래됐던 거는 9억대. 네, 9억대 거래가 아, 잘못 봤습니다. 33평. 네, 12억대. 그렇죠. 네, 좀 이상하다 했다. 네. 네, 12억대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 여기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이 저 가격이면 그렇죠. 조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신길 뉴타운의 7호선의 대표적인 단지. 그 다음에 영등포 중에 물레동 2호선 역세권의 단지. 그리고 문자리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뭐 빠지지는 않는 단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2억 초반 하면 지금 현재 가치 대비는 가격은 조금 저렴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만큼 고평가돼 있고 네.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일까?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네. 이렇게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치고에 들어와서 영등포구 분석을 해보면 영등포구가 매매가는 비교적 덜 빠지고 있어요. 네. 보통 2% 빠지는 거 대비.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3.3% 빠졌거든요. 와, 3%대가 있네요. 네,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네.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투자 점수도 아직은 이제 보통. 그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아직은 고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소득 대비 저평가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면 15년을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17.2가 평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여기도 여타 단지와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보이죠. 네. 요 2008년 외환위기 직전 당시에도 사실은 빨간불이 들어왔죠. 네. 예, 비쌌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엄청 평균선을 올렸거든요. 네. 원래는 평균선이 요 밑에야 되는데 그렇죠.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뭐 또 시간은 지났고 어느 정도는 코로나 때 오른 것도 다는 아니라도 네. 어느 정도는 또 감안한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보면 17.2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영등포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렇죠. 영등포도 네. 17년 정도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네.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있다. 중위권 아파트를. 네. 네. 그래서 본다면 이제 최고 고점일 때가 26.3. 오. 현재 여기가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23.7입니다. 현재는. 최저가, 최저일 때 2015년 1월달 12.1입니다. 이거를 이제 놓고 보면 네. 이제 영등포구가 가장 고평가됐을 때가 네. 53% 정도 고평가였다. 그 다음 가장 쌀 때 15년 1월 네. 네. 가장 쌀 때가 30% 정도 저점이었다. 마이너스 30%. 네. 그리고 현재 23.7이니까 네. 현재는 38%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확실히 아직까지 높네요. 아직까지 높아요. 네네. 요즘 보통 한 20%대까지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2자가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는데 네. 대비 아직까지는 높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대비는 비교적 탄탄하다라고도 좀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하락을 한다면 결국에는 못 버티고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별 단지들을 보면 아크로타워스 케어가 최고가가 17억 8,500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거는 15억. 네. 그래서 28% 정도 고평가입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싸게, 네. 낮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고평가 지수가. 그렇죠. 그 다음 물레자이가 16억 4,400에 최고가가 거래되었거든요. 네. 그럼 최근 거래는 13억 8,000에서 28% 정도 고평가. 네. 그리고 물레자이 이게 중요해요. 가격이 적정 가격이 10억 7천이니까 뭐 한 약 11억 정도 되겠다. 이러면 한 적정 가격에 가깝거든요. 네. 그 다음에 레미안 에스티움이 이제 최고가가 17억 8,500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거래 가격은 13억. 그러면 이제 11% 정도 고평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몇 단지를 보자면 네. 적정 가격을 보면 요 11, 2역선에서 있죠. 네. 예. 그래서 영자디 같은 경우에는 12억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또 새 아파트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양권이기 때문에 입주가 26년까지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 보면 조금은 가격이 서울 아파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적정 가격 수준에서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네. 또 현재 가치 대비는 현재 다른 단지 가격 대비는 한 1, 2억 가량 저렴하다. 네. 근데 조금 이게 20% 정도씩 빠져가지고 적정 가격으로 온다면 그냥 그래도 요 신축에다가 26년까지 시간을 버틸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감안하자면 그냥 적정 가격 수준에 분양이 되었다.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네. 이렇게 특별 공급부터 청약이 굉장히 경쟁률이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네네. 네. 확실히 사람들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우리처럼 뭐 수치나 지표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아도 네.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똑똑하다는 맞아요. 것을 느낍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연준이 최고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에서 그렇죠. 미 연준이. 근데 그러잖아. 연준보다 똑똑한 게 시장이다. 이럴 정도로. 사람의 하나하나 마음과 네. 움직임이 네.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네. 이런 게 이제 집단지성의 무서움이죠. 네. 네. 그래 보면, 아, 정말 사람들은 똑똑하게 움직이는구나. 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1순위 청약이지만은, 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저는 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여기보다 위에 입지는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아래 입지는 또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 그리고 동일 구 내에서는 네네. 또 어떻게 가격 비교를 하면 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내가 기준선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홍보. 홍보 시간. 네. 우리 아파트 스터디를 이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1기, 10기인가요? 지금 10기. 네. 예, 진행하고 있으니 설명글 옆에, 제목 옆에 설명글을 클릭하시면 네. 참여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제목 옆 더보기란에 설명글이 네. 있으니 네. 스터디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스터디 오시면 요 파일을 드립니다. 네. 공짜로요? 예. 공짜 좋아하면 머리 빠지는데.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처럼 리치고를 네.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적정 가격인지를 그렇죠. 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죠. 이래 큰 틀에서 한번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호수가 좋았어. 그래서 한 몇 퍼센트 정도는 감안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하죠. 네. 네.